엔달러 환율이 뉴욕 외환시장에서 급변동을 보여 일본 당국의 시장 개입 가능성이 또다시 제기됐습니다. 일본 니케이에 따르면 엔달러 환율은 미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결과 발표 전 달러당 157엔대에서 움직이다 2시간여 뒤 153엔대까지 떨어지면서 엔화 가치가 급등했습니다.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일본 외환 당국이 엔화 매수 등 시장 개입을 단행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 일본 당국자는 노코멘트라며 시장 개입 여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.